한번 바닥에 굴리기 해보실래요? 예? 바닥에 굴리기 굴려가지고 예. 집중력도 좀 한번 보려고요. 얼마나 지신가 있는지. 아, 괜찮아요. 예, 집중력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 한번 해보세요. 돌아부터. 돌아 시킨 다음에 달려 나갈 때 굴려.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원판을 안 가져왔는데 이걸로 루어링을 하셔가지고 놓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가리킬 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나중에 얘한테 영향을 미쳐요. 네. 어떻게 되죠? 그때는 원반을 돼서 항상 여러 개를 가지고 갔을 때는 나머지를 숨겨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한 개만 가져요? 아니요, 숨겨요, 숨겨. 어떻게 숨기느냐 하면요. 돌아. 아, 집에다가 안 보여. 꼭 굴리고 난 다음에 저거를 완전히 내 앞에 가져왔을 때 숨긴 뒤에 숨긴 거를 보여줘서 교환을 했었는데 묻는 거예요. 네, 지금 안 가져오는 시간이시고 가져와, 엄마 가져와. 그래서 굉장히 조심만 했어야 돼요. 뭘 할 때도 생각을 하고 배운 대로만 하셔야 돼요. 지금 게릿 가져. 그래서 얘 물고서 원래 자리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직판 엄마가 저 지금 엄마 있는지 없는지 보고서 아직까지 안 보실 거죠? 네, 지금까지 안 보여요. 네, 지금 저 집안 지난주랑 또 달라요. 지난주에 회수를 해왔다고요. 근데 그 못됐어요, 안 보여요. 아, 안 보셨어요? 맞춰가지고 네, 제가 먼저 봤습니다. 다른 게 그냥 막 뛰어놀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컴 원반 가자. 원반 예스 컴 원반 예스 컴온. 아이고 도망가 버려. 옳지, 굿더. 노변은 또 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놓으면은 또 원반 놀이가 시작되는 규칙을.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개들이 사람하고 노는 것보다 다른 개들이랑 어울려 노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더 흥분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얘네들 다른 애들하고 뛰어놀게 데려다 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지 자기 핸들러하고 뭔가 놀이를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나하고 무언가를 할 때 가치가 내가 떨어진다. 나는 그냥 데려다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모임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이후로 이제 안 갔고 못 갔고 이번에도 주말에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형제 자매들하고 뛰어놀게 그냥 놔두는 이번에는 이제 뭐냐 두 가지예요. 에, 에. 하나는 이제 가족 불교육은 이렇게 틈틈이 하시면 돼요. 부를 필요 없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왔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지도 않아요. 또 움직여요 그냥. 넌 내 아이래. 난 내 아이 할 테니까. 저 눈 마주쳤어요. 저 제 행동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얘 뭐 먹을 거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딴짓해요. 지금 저거는 네가 나한테 와 뭐 이런 거야. 난 내가 실제로 쉴 거야. 너랑 상호작용 안 할 거야. 하는 태도예요. 필요하면 네가 와 나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네, 내가 여기 뭐 있는 것처럼 나 왔죠 쟤한테. 얘가 심리 싸움에서 진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뭐야 하면서 온 거예요. 처음 나보고 오라고 했다가. 그래서 가급적 나를 따르게 만들어요. 따라다니게 만들고 얘가 뭐, 저 사람이 뭐 하는지를 찾고 얘가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굴러서 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심을 나한테 집중하도록. 그냥 주는 거예요. 지금 아이콘택이 됐는데도 안 와요. 걔들은 와야 되거든요. 아이콘택이 딱 되는 순간. 먹는 것도 지금 분명히 같이 보상을 했는데 안 와요. 조금 아까랑 뭔가 달라진 것 같죠? 이제는 저를 계속 관찰하고 오고 빈도수가 높아졌어요. 내가 불러서 온 게 아니라 얘가 스스로 온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보여주면서 오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와야 돼요. 안 보여줘도 나를 계속 쳐다보고 아이콘택이 됐을 때 와야 돼요.
쳐다보기만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뛰어놀던 자극보다는 내가 자극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는 큰 자극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간식도 자극 중에 하나인데 간식에 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태도예요. 예스 그쵸. 이게 제가 다른 개처럼 놀아지고 지금. 이걸 제가 해야 돼요 이제. 예, 이걸 직접 하셔야 돼. 채통은 없지만 다른 사람 안 보는 데서. 주면 안 되죠? 예? 아니 밑으로 던져주세요. 지금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으로도 주고, 그러니까 밑으로 주는데. 예. 던져주고. 예. 또 반대로. 예. 네. 예, 네, 지금 쟤는 지금 움직인 대로 지금 움직이고 네, 있어요. 예. 네. 네. 어디? 던져주고요. 그렇죠. 반대로. 예. 네. 아이 컨택 한 다음에 움직이세요. 그렇죠. 걔하고 아이 컨택이 된 다음에 움직이시죠. 됐죠, 아이 컨택이? 예, 네, 던져주시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더 멀리 던져주세요. 던질 때 요 위로 던지는 게 아니고요. 이 옆으로 던지는 겁니다. 위로 던지면 루어링이 되어버려요. 옆으로. 저 앞으로. 내가 머리 쪽으로. 그렇죠. 네. 아이 컨택. 더 가까이 붙어서 하세요. 예. 이제 손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가슴에 대고 있다가 툭 던져요. 그냥 루어링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잘 하죠. 이제 두 개를 할게요. 발하는데요, 예, 여기서 발을 한 발 움직였어요. 그냥 넘죠?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세요. 가다가 원 호호하면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기 거 던지세요. 가세요, 가세요. 던지세요. 이쪽으로 던지, 이 안으로는 던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 안 돼요. 어떻게 바깥에서? 네, 바깥에서 낮게. 바깥에서. 예. 네. 다시 던져주지 마세요. 두 번째 던져주세요. 달려 나가는 거예요. 다시 달리세요. 그렇죠. 또 여기서 이렇게 던지셨죠? 또 들어갔네. 또 이렇게 던지셨죠? 이쪽 옆으로. 더 배보다 더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뒤로 가니까 걔가 먼저 가서 뒤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항상 걔보다 빨리 움직여서 이렇게 던져주셔야 됩니다.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예. 네. 좋았어요. 스피드는 좋았는데 던지는 게 안 좋았어요. 다시. 느리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손으로 질투하지 마시고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하세요. 컴. 야. 레디. 컴. 제니. 제니 컴. 예스. 됐다. 레디. 고. 이런 식으로 앉아 주시죠. 레디. 고. 예스. 빨리 움직이시는 거예요, 개보다. 그냥 뛰네. 그냥 뛰어요.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야, 또 또. 우와, 예스. 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를 보고 왔어요. 나를 보고 왔어. 예. 네. 아이콘택 하고요. 먼저. 힘들어. 풀렸어. 다리가 벌써. 뛰세요. 그냥 뛰세요. 그냥 뛰세요. 예. 뛰세요. 예,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네. 자꾸 안 오르더라, 손이. 네, 괜찮아요. 처음엔 어색해서. 오늘 이렇게 두 개 일자로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아이콘택 하시고요. 나이스.